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내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낸 겁니다. 언론을 향해선 신중한 보도 부탁한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을 최재형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불기소로 처분한 것에 대해선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야당이 더욱 거세게 공세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